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쇼 라이브쇼 사랑해 콜 센터. 와요!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분입니다. 텐션 남매 오늘도 소개 올리도록 하죠. 아, 두 분이 아니죠. 세 분이죠 이제부터는. 아 그렇죠. 예, 예, 예 자동으로의. 예 자동으로 세 분입니다. 예, 예 수현 OPPA 랄랄과 조땅이. 조땅.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랄랄. 와우. 네, 원 플러스 원입니다. 네, 우리 네, 뱃속이 조땅이까지 같이 왔어요. 네, 조카까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 연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별입니다. 아우 걸쭉 씨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유 아유 이렇게 또 기립까지 주시고 감사해요. 팬입니다. 나유계 또 대선배님이시니까 너한테는. 아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아니 뭘 또 대까지. 대지 제한테는 없. 너무 대고 아유. 제가 이제 연습생 시절 제 JYP 연습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같은 아, 회사였어. 예, 예 그럼요. 어? 예 그래서 몰랐어. 선배님 이제 그때 앨범 나오시기 전이라서 막 그 보컬 트레이너실 방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JYP 사옥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연습을 하고 계시면 밖에서 야. 몰래 이렇게 엿듣곤 했었죠 제가. 야. 네. 인사도 못할 약간 그런. 이런 인사는 이제 드리는데 이제 회사 후배로서 연습 생활을 그럼 JYP에서 몇 년을 하셨어요? 저는 1년 조금 안 1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연습하는 아. 모습을 본 거야. 어 그럼 제가 JYP에 있을 때 계셨었던. 예 아마 예, 그럴 거. 2005년도쯤이니까 그때 앨범 그거 네네. 이 플러스 원 있는 그 앨범이 아마 맞아요,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아, 별씨 인사 좀 하게요. 아 맞아요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인사를 아 근데 아, 토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 미담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컬투쇼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이 나와서 인사드리러 온 네. 드디어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네요. 맞아요. 홍보는 아. 컬투쇼죠. 그럼요. 예, 홍컬 홍보하세요. 홍보해야죠. 네 이번에 제가 좀 오랜만에 정말 진한 발라드로 여러분께 찐발로 네 정말 고스란히 별의 목소리와 감성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진심이라는 진심, 곡 제목이 진심이에요. 제목이 진심이에요. 네, 이 곡 속에 어떤 진심이 담겨져 있을지 가사에 집중해서 한 번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진심. 네 이게 지금 사실 노래 그냥 제목만 들어서는 뭐 그냥 흔한 발라드 제목인데 약간 가사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 되셔서 들어보시면 아, 시간이 다 되실 거예요. 되시겠죠? 네. 솔직히 저희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직접 음원 사이트 가서 한 번쯤 들어봐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다들. 네. 다 들으실 거죠? 댓글도 좀 써 주시고. 저기 네. 방청객 중에 약간 남편이랑 닮으신 분이 한 분 저기 아. 저... 어디? 저... 안경 쓰신 분? 아, 너무 웃긴 게.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눈웃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닮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누구 얘기하는지 바로 알긴 알겠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 귀여우시네요. 아, 예, 예. 귀여우세요. 네. 누구 곡입니까, 진심은? 아, 이 곡은요. 그 굉장히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감성을 갖고 계신 싱어송라이터 헨 씨 노래예요. 권진아 씨 위로를 작곡하셨던 그 헨의 정말, 작품이네요. 네, 굉장히 곡 잘 쓰는 친구고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분명한 친구인데 이번에 제가 간절히 원해서 이분과 너무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직접 곡을 쓰시고 가사도 쓰시고 연주까지. 연주까지. 나가 뭐 잠깐 듣게 되시겠지만 피아노 건반 하나에 제 목소리만 얹어진 굉장히 미니멀한 사운드. 아,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정말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앞으로 나와 있고. 그렇죠. 피아노가 착 깔려 있는.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어서 좀 너무... 놀래실 수도 있어요. 아, 옆에서 부르는 줄 알고. 목소리가 악기인데 뭐. 아, 그러니까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별만의 발라드 별발. 별발. 찐발 별발. 찐발 별발. 찐별발. 네. 우리 뭐 아이들도 엄마의 노래를 들어봤습니까? 아 그럼요. 뭐래요? 벌써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예. 네, 또 우리 큰애 드림이는 이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되거든요. 와우. 벌써 5학년이야. 어 그럼요. 이제 와, 제법 자기 애창곡도 생겨나고 있는 나이여서. 그렇지. 근데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찰리푸스를 좋아해요.
야, 빨리 불스. 요즘 애들이 아이돌로 가든가 아니면 팝송으로 가더라고. 팝 아티스트 쪽으로 가더라고. 엄마가 딱 뮤지션이니까 엄마가 그 음악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잘 몰랐고 잘 안 들었었는데 드림이가 하도 그 노래를 아침 저녁으로 틀어 놓고 들어서 찰리 푸스. 네, 그래서 저도 찰리 푸스를 좋아하게 됐어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드림이가 원래 발라드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데 이 노래는 이제 멜로디가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인지 벌써 외워서 막 후렴구를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궁금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진짜 좋은 노래.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저 남편분께서는 노래 어떻게 들으셨답니까? 이게 뭐 노래는 너무 좋아해요. 그는 항상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는데 제가 부르는 노래들이 아무래도 좀 발라드고 약간의 그 사연 있는 노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제가 이제 뭔가 몰입해서 이건 누구 생각하면서 부른 거예요? 맞아. 그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다고? 아니 어떻게 아니, 빠져서 이렇게 부르? 그렇게 한다고? 내 생각이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막 이러고. 질투하는 거야? 아무 뭐 질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곡이 또 유난히 제가 그 안 그래도 우리 출연해 주시는 우리 뭐 태균 오빠나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진심이라는 곡이 가사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사람과 뭔가 어떤 연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과 만약에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소중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을 잃게 될까 봐. 이게 랄라이 씨 정서에 안 맞죠 지금? 아니, 이게 딱 20대 생각이거든요. 딱 제가 그랬었어요. 예. 아 정말 20대는 뭐 이럴 것 같다 이러면서 연애를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연애를 시작하면 끝이 있으니까. 그치, 그냥 좋게 이렇게 그냥 미리 두려운 거죠 그 이별을 할까 봐.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사람 얘기 아닌가요? 20대 때는 오히려 막 그쵸 맞아요. 네,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사랑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20대 때는 오히려 막 그냥 무조건 달려들지 않나요? 달려 불나방처럼 달려들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남편인데.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니냐, 그치, 그치.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의 뭐 행복을 빌어주고 이런 건 좀 허세 아니냐, 굉장히 반대 입장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랑하는 방식과 그 사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제각기의 모습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요. 저는 이 진심 속의 그 여자의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서 네. 정말 몰입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이 아니기 때문에 하하씨는 그걸 알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걸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봐. 장르가 다르잖아요 노래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 진심 때문에 이 가사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좀 일었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노래를 들어봅시다. 저는 노래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생각도 궁금해요. 약간 이 논쟁이 깻잎 논쟁 이후로 깻잎 논쟁 엄청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 논쟁. 진심 논쟁. 네. 자, 별의 진심 한번 진심 우리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감동이에요. 아니 안 부르고 그냥 옆에 앉아 계셨는데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지? 네. 바로 불러주는 것 같아. 네. 음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라이브함을 살려가지고. 진짜. 네. 저 이렇게 부르는 건 너무 그 가수의 진심과 호흡이 다 들리는 그런 이런 발라드 너무 좋아하고. 찐발 맞네요. 찐발이네요. 별발이네요, 진짜. 그래서 좀 뭔가 많이 매만지지 않은 음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라이브하게 들려드리고 싶었고 피아노랑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진심으로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문자도 많이 왔어요. 아우 진짜 많이. 와 많이 왔다. 많이. 불 꺼놓고 불렀죠 스튜디오 안에. 그랬을 것 같아. 불은 안 껐어. 안 껐어? 불은 안 껐어. 불은 안 껐어. 불 꺼면 가사 안 보여. 어두운 데서 불렀을 것 같아. 어머 우리 0012님이 이제 아줌마가 된 지금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뭐 그리 따지고 상처만 줬는지 그래.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그 후회 아쉬움이 지금 남편분한테인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왜 네, 모르죠? 더 잘해줬을 거예요.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렇죠? 2124님 초록창에서 가사를 찾아봤는데 담담한데 별님 목소리 덕분에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별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슬퍼져. 네. 별씨 목소리는 독보적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읽어주세요. 이거 제가 읽어요? 0979님이요. 별님 신곡 가슴이 먹먹해져요. 전 이별도 안 했는데 이별한 것 같은 기분 뿌엥. 예, 요게 진짜 잘 만든 노래인 거죠. 맞아. 이별을 안 했는데 이별한 것 같은 기분이 진짜 모두 슬퍼지는 노래. 예. 바로 이별했던 순간이 떠오르게 만드는 노래. 그렇죠. 사실 이 노래는 이별을 한 건 아닌데. 아닌데. 그렇죠. 이별을 하는 걸 상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과 사랑하고 이별을 하게 됐을 걸 상상만 해도 나는 못 견디게 슬픈 거예요. 되게 어려운 감정이에요. 되게 어려운 감정. 이게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헤어지고 돌아와서 막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돌아와줘. 뭐 보고 싶어. 뭐 가슴이 너무 아파. 뭐 이런 감정은 오히려 표현하기가 더 쉬운데. 그렇죠. 이거 할 때 오히려 좀 슬픘을 조금 과하지 않게 덜어내는 힘들었던 담담하게 부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리 마지막 그 문자 하나 읽어드리면서 갈게요. 6950님께서 헤어졌는데 어떻게 행복을 빌어주나요? 안 돼. 그냥 죽어. 이게 어떻게 행복을 빌어주나요? 아 이게 맞지 사실. 이분은 MBTI T입니다. T. 아 사실 이게 맞죠. 뭐 어떻게 행복을 빌어줘. 이게 이 진심 논쟁 중에 그 저와 반대편에 서 있던 분의 한 분이 비슷한 의견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할 거라면 부셔버리겠어.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예. 나랑 안 될 거면 내가 갖기도 싫고 남 주기도 또 아까운 경우도 있고. 예. 오,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해석이죠.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좋은 노래 너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네. 자 우리 별 씨 신곡 갖고 오신 별 씨와 함께 사랑의 콜센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컬투쇼 문자 게시판에 잠들어 있는 것들 뽑아서 즉석에서 전화를 들어버리는 곧단 순서.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묻지 않고요. 저희가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시면 노래를 안 들어버리시면 꽝입니다. 행운이 날아가요. 미션 실패. 백화점 상품권 네.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들고 싶은데 자꾸 끊으시거든요. 지난주에 간만에 세 분이 모두 성공했죠. 네. 오늘 과연 별 씨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우 떨린다. 아 근데 일단 목소리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시니까 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안 믿어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노래할 때랑 말할 때가 목소리 좀 다르긴 해서. 아니요. 좀 비슷. 그래? 네, 안,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별이한 별이 나한테 왜 전화해? 그래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자 후기 문자 우리 수현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3746님 지하철에서 기절한 사연 보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저번 주에. 맞아요. 네, 제가 수현 오빠 팬이라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방청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문자를 수현 오빠가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수현 씨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몸 잘 챙기셔야 돼요, 정말. 네, 내 사랑. 자, 우리 사랑의 컨셉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자는 랄라! 렛츠고! 아니 정말 노래 이 시간대에 너무 걸맞는 텐션. 아우, 기운이 난다. 기운이 나. 노래 너무 잘해요. 자 요즘에 핫한 노래를 준비했네. 아 여따 MG 아니겠어. 야 요즘에 이거 되게 핫하잖아. 아, 그럼 이 노래를 이미 땡톡에도 올리고 막 불러 제끼고 난리 났습니다. BBC의 밤양갱. 아 양갱. 바로 요즘 바로 가죠. 뭐 챌린지도 많이 하더라고 이 노래. 아 바로 가죠. 네. 뭐 이효리 씨도 올리고 막 그랬더만. 그러니까요. AI인 척하면서 올렸어요 저도. 랄랄이 부른 AI 밤양갱. 밤양갱.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8578님. 답답이에서 졸업하고 싶어요. 오늘도 만원 버스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차마 못 내리고 세정거장이나 지나쳤고요. 점심도 2주 연속 제육볶음이라 질리는데 팀장님 서슬에 말도 못해요. 답답이 졸업하고 말 할 말 좀 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시는 분이구나. 아, 2월 19일 날 얼마나 답답했으면 문자를 보냈죠. 2시 13분에 생방 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 그러니까요. 어머. 너무 답답하겠다. 제육볶음 맛있겠는데. 제가 읽을까요? 네. 9351님. 올해 1월 20일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댁입니다. 저희는 직접 만나기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게 된 특이한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은 미국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제일 교포고요. 제 미교포 아니에요? 미국에 계시면?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미국에 살고 있으나 본인은 제일 교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야.
아 맞네. 아, 제일 교포신데. 아 재패니스 타운에 살고 있나요? 미국으로 가신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예 이거 나중에 좀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러시아 10년 미국 6년 거주했던 퓨어 코리안이에요. 미국 오. 데이팅 어플에서 화상으로 얼굴 본 지 하루 만에 사귀고. 우와. 우와. 이런 일이 있구나. 화상으로 하루 만에 사귀고 그 다음에. 4일 만에 결혼 결심을 어머, 하고 어머, 어머, 어머. 어? 한 달 만에 예식장 잡고 두 달 만에 청첩장 찍고 결혼식 3일 전에 드레스를 선택하고 대박이다 이분들 이틀 전에 상견례를 했대요 지금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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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채민 오빠 남편 여보 나한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 야. 우리 평생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사랑하자 하고 야. 아니 운명이 와. 있다지만 야, 이렇게까지 이거는 그냥 번개불에 콩국가 먹듯이 그냥 이렇게 진짜 찐 사랑을 만난 건가요?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그런 그 경험이잖아요 아, 근데 제 주변도 있어요 제 매니저 찐 매니저의 친누나가 그렇게 비슷한 케이스로 얼굴을 못 봤는데 그냥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캐나다로 얼굴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화상으로 만나 화상으로? 얼굴을 이제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아. 사랑에 빠져서 항상 그렇게 전화를 매일매일 하고 하다가 짐을 다 싸들고 가 사신 거죠 와, 결혼을 하시고 지금도 대박이다.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했는데 첫눈에 반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화상으로 봤을 때 실물 봤을 때 실망하거나 그러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멀리서 쳐다보고 그런 경우도 경우. 많잖아요 진짜 싸움난 경우도 있고 와, 와, 너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전화하고 싶다 여기다 그지. 네. 다음 뭐 궁금하다. 7056님, 제발 진짜 음치 졸업하고 싶어요.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봤는데 선생님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선생님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보컬 선생님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선천성 음정 결핍증인가 봐요. 진짜 음치 졸업하고 싶다. 이게 제 되게 궁금하네. 좋아하는 동생 중에 이제 파워 보컬이라고 네. 크게 하는 그 아, 네네 그 친구가 제 이제 후배인데 노영주 원장님 음치 영주 네. 음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 없어요 음치는 없대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경우는 별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별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지간에서는 사실 아, 솔직히 이렇게 말 안 애지간 뭐 그 무슨 음반을 낼 정도의 실력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어디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회식이나 뭐 그런 데 가서 그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그쵸, 한국... 가수 같이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한국을 한 만 번 듣고 만 번 연습하면 아니, 이 사람도 진짜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아 둘 다 너무 궁금하네. 어디다 할 거예요? 우리 랄랄이 선택입니다. 너무 궁금한데 신기하잖아요. 진짜 4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 달 만에 예식장을 잡고 뭐 하루 만에 사귀고 뭐 이렇게 한 게 신기하니까 우선은 9351님께 한번 전화를 아, 그래. 걸어서 전화 걸어보고 제일 교포인지 재미 교포인지도 좀 맞아요, 물어봐요. 맞아요. 그 미국에 부분이 30년을 살았는데 제일 교포래. 그 부분이 정말 해명이 필요합니다. 자, 935 하나님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조땅이 엄마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 태명이 조땅이 조땅이. 아, 조땅이. 적당이 아니고 조땅이. 아, 조땅. 좀 조개하고 땅콩. 네. 아, 조땅. 조땅. 네. 조개 플러스 땅콩. 태몽이어가지고. 태몽이 조개도 나오고 땅콩도 나왔나 봐. 땅이라고 하는 줄 알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셨죠? 그 제일 교포분이랑 미국에서 30년 사신 근데 그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면 재미 교포 아닌가요? 그 제일 교포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랑에 빠지고 야. 사귀고 4일 만에 결혼식을 뭐 결심하고 뭐 예식장을 한 달 만에 잡고 뭐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채민 오빠 씨랑 어떻게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전화를 절대 끊지 마세요. 비비의 밤양갱 불러볼게요. 요! 라이스! 라이스! 이거 틀어주세요 가사 안 가져왔는데 일부러 아이고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지금 가사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이거 보고 들을게 다시 죄송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진짜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 누나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아우 달다 아우 달어 달어 아우 달다 달아 오, 역시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우 달다 랄랄 엔터테인먼트 노래를 태교의 좋은 노래들만 썼다 그러니까 애기가 엄청 좋아하겠어 자 과연 9351님은 아,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밤양갱을 끝까지 들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공! 야호! 야호! 성공 안녕하세요 9351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딴 일이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야 진짜 완전 뭐야 천생연분을 만난 겁니까? 네 완전 천생연분이에요 첫눈에 반한 거야? 아 아직 만나지도 않고서는 결혼 결심했어요 어... 아,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죠? 네?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죠? 아 지금은 이미 결혼한 상태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냐 만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 일단 제가 이분이 원래는 전도사님이신데 네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설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아, 말씀을 듣고 제가 반했어요. 아, 반했구나. 그 가치관과 그 딱 말씀하시는 그걸 보고 반한 거죠. 이미 목소리, 사람이다. 그렇죠. 이미 마음을.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목소리가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아, 맞아요. 주님이 주신 남자구나.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러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전도 남편 되시는 분이 안 반할 수 있잖아요, 당신한테요. 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오셨고 아~ 연락하시면서 먼저 결정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기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별씨가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읽었거든요 그 미국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제1교포라는 예, 그 무슨 얘기예요? 단어가 확 예, 이해가 안 돼서 미국에 계시는데 제1교포이신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맞네. 아, 그럼 맞네. 근데 진짜 진짜 맞네. 진짜 오타가 아니었어. 맞네. 오타가 아니었네. 제1교포가 맞네. 맞아요. 미국에서 더 오래 산 제1교포. 그렇죠. 제1교포. 아, 저는 혹시라도 그 이제 이게 단어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이러면은 정말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포 중에 제1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 교포. 최고. 교포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제1교포. 결혼 축하드려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와. 그러면 이제 신혼여행 겸 한국에 같이 오셨어?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미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러 이제 한국에 왔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한국에 왔고요. 오. 지금은 허니문 중입니다. 오. 아 축하드려요. 이제 미국으로 가요? 네, 미국으로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와. 웬일이야. 와. 운명이다, 운명. 진짜 찐 사랑을 만났네요. 진짜로. 대박이다. 자, 네, 정말 즐거운 신혼생활 하시고요 평생 연애하는 감정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전화 안 끊어주셔서 제가 약속대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9351님 네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거 토요일날 나가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 그래 그래도 해 그냥 하는 저 이거 오래오래 남는 거니까 아이고 채민 오빠 나한테 먼저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오래오래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이 사랑하자. 오 아멘 할렐루야. 오, 정말 주님 안에서 가정으로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네 4부로 넘어가요. 네 4부로 넘어가요. 아 바로 넘어갑니까? 4부. 예 예. 랄랄 좀 쉬세요. 예.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 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바쁠 땐 투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투쇼 투시컬투쇼 오로로라오레오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투시컬투쇼 오로로레오레오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자, 수현롱 PPA 랄라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별과 함께 컬센터 4부에 불려옵니다. 랄랄 성공. 신난다 신난다. 신곡을 들고 오신 우리 별 네네. 진심이란 노래 네. 별의 어떤 별만의 발라드 별반인데 챌린지를 한다면서요. 제가 사실 그 아이돌분들이 댄스 챌린지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다 하시죠. 발라드로 처음 이제 그 챌린지를 좀 도전을 해봤어요. 아니 발라드로 챌린지 해갖고 잘된 발라드가 많아요. 그래요. 거기 저 우리 박재정 씨 헤어지자마자 그걸 노래 잘하시는 남자 발라더들이 엄청 불러갖고 저도 그래서 한번 저도 조금 덕 좀 보고자 어렵게 어렵게 주변 우리 동료 이제 가수분들한테 정말 쭈뼛쭈뼛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랄랄도 할 거예요. 네. 어떤 챌린지예요? 우선은 노래 아까 저 들으셨던 그 진심의 네. 그 후렴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네. 이 부분을 마이크를 이렇게 릴레이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계속 노래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챌린지 하려면 소주 한 8병 앞에 이렇게 깔아 놓고 4병 먹고 저기 사랑을 하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조땅이가 지금 두고 있는데 요구르트 드세요. 요구르트 맛이 조금 요구르트로 요구르트로 하시고 남자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이미 하고 계세요? 이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탑보컬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최근에 그럼 누가 살짝 같이... 언급을 좀 하자면 네 일단 김범수 씨. 야 끝났네. 야, 끝났어. 김범수로. 백지영. 와 지영이. 정인. 소향. 그다음에 뭐 태희, 나윤권, 김종국, 홍경민 오빠도 해주고. 정민이도 하고. 네. 그리고 수현이도 해야 되겠네. 네. 수현이 해야죠. 네. 수현이, 랄랄, 김태균까지. 저도요? 그럼요. 저는 좀 약간 제 스타일로 저음으로 좀 불러보는 건 어때요? 아, 저음으로. 불러와. 맞아요. 사랑을 하고. 좋다. 남자가 불러도 너무 좋아요. 좋다. 원래 지금 벌써 좋아. 난리 났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아까 박명수 씨도 섭외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마다의 그 감성으로 좀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참여하도록 하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야 우리 여러분들 이게 꼭 가수가 아니어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다 같이. 저 하하씨 닮은 저분 의리가 있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연습해서. 네. 의리가 있지. 파이팅. 의리가 언제 생겼어요? 의리. 의리가 갑자기 생겨. 아까 저한테 하트를 몇 개를 날려주셨는데. 와. 네. 이따가 저분과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당연.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수현 씨가 읽어주세요. 네. 5862님. 아 랄랄님. 콧구멍이 너무 발랑발랑하네요. 아 근데 너무 귀여워서. 맞아. 아 근데 너무 웃겨요. 라고. 아 성공해서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면. 근데 저도 이 생각을 똑같이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랄랄 씨 콧구멍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 랄랄 콧구멍이 귀여운 사람 처음 봤어 정말. 말할 때 입이랑 코랑 같이 움직여요. 너무 귀여워. 어디 계세요 5862님 이거 문자 보내신 분. 아 여기. 아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좋은데 어떡해 그러면. 각도가 진짜 딱 코가 잘 보이는 각도야. 이쪽. 이런데 내 콧구멍이 딱 밑으로 위로 보일 때네. 랄랄 콧구멍이 천재 콧구멍이에요. 맞아요. 저걸로 항상 뭔가 리코더를 양쪽으로 부는데 다른 계명을 불러요. 진짜? 네. 이게 또 이제 랄랄의 절대 음감이라서 그것도 했어요? 한쪽은 3도로 됐어. 뭘 그렇게 쉴드를 치고 뭘 그렇게 뭘 천재고 얘기를 해. 됐어. 화내면 안 돼. 피리 좀 갖고 와. 아, 알았어. 네, 한번 피리 한번 불러줘 그러면은. 네네. 천재 콧구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별신의 가족이 참 뭐 행복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우리 그림이 소울이 송이
그 이제 지금 우리 랄랄도 이제 곧 출산을 이제 몇 달 뒤에 하게 될 텐데. 네, 아까 선배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자연분만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다가 셋 다 자연분만을 하셨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체조랑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고 막 한 시간 세 시간 만에 쑥쑥 났다고. 예, 네, 저는 다 아침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다 났어요. 셋 다? 네, 뭐 너무 축복인 거죠. 아이들도 도와준 거고. 아니,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14시간 만에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를. 그쵸, 힘들게. 아빠 닮아서 태어날 때 머리가 커. 아, 기분 진짜 어떻게 리액션을 같아, 정말. 그랬었어요. 형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정이 다 똑같아. 아~ 우리 방청객 분들도 저희 어머니도 저를 아실 때 아. 원래 자연분만 하면 그날 당일날 일어나든가 다음날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저희 바로 움직이시... 일주일을 못 일어나. 민현이 심하셔. 예, 4.5kg로 태어나서. 진짜요? 그래도 건강하고. 네. 건강하면 됐죠. 다 커서 나왔죠. 드림이가 올해로 12살, 우리 첫째가 아까 얘기했던 드림이가. 네, 맞습니다. 사춘기가 좀 빨리 오면 올 텐데. 요즘에는 초5부터 빠른 아이들은 시작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와가지고 안기고 뭐 뽀뽀도 하고 뭐 아직 귀여운 아이인데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좀 예고 없이 그냥 확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쵸. 친구가 있고 안 거치고 가는 친구도 있고. 어떠셨어요? 우리 아들은 안 거치고 그냥 싹 조용히 지나갔어요. 지금 몇 살 됐죠? 지금 19살이죠. 안 거치고 그냥 19살이 된 거예요? 싹 조용히 지나갔어요. 제가 그거 안 거치게 하는 그 비법을 봤어요. 뭐예요? 엄마가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있고 앞치마를 한 다음에 밥 먹어 이러면은 주먹으로 다스려야 돼? 사춘기가 안 와요. 아, 나 그거 본 것 같아. 사춘기 4차도 꺼낼 수 없게 3도가 이렇게 있고 딱 이렇게 밥탁 차지를 넣으면 앉아 이러면 바로 이제 앉아서 엄마가 좀 시크하면 되더라고요. 오히려 무관심한도 이렇게 해서 챙겨줄 것만 탁탁탁 챙겨주고.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주변에 그 사춘기 겪어가지고 우는 그 아들 엄마들 보면 막 좀 소녀 같고 여리신 엄마들이 많고 오히려 좀 엄마가 좀 친구 같고 막 그렇지, 투닥투닥 맞아 그래 투닥투닥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조금 무난하게 지나가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도 그래 알았어 네가 학 좀 되래. 저는 근육을 키우려고 했거든요. 진짜 그때 바프 찍으면서 막 근육을 많이 키워야겠다. 애가 사춘기 올 때쯤에. 예예 예, 그건 그때쯤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사랑의 콜센터 주자는 수현 오비비. 오케이 가자. 렛츠고.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들 G.O.D 형님들의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또 잘가 가지만 해주시고 그런 거 해줘야지 우리. 거기 나레이션도 있잖아요. 싫어. 저희가 1절이라서 2절까지 안 가기 때문에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전주현 씨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나 한번 해보지 언제 하나 싶어서. 그냥 해. 근데 해주셔도 돼요. 1절 내. 그냥 해보래. 네, 알았어요.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네, 8264님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여자들만 있다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통화하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가 남친을 부르고 그 남친이 또 친구들을 불렀다고 화가 나서 당장 들어와! 이랬더니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집착이라고 하네요. 어젯밤 일이고요. 지금까지 말도 안 해요. 이거 제 집착인가요? 거짓말처럼 말 잘못한 아내 탓인가요? 아, 이거 좀 약간 논쟁거리가 있네요. 애매하다. 정말 애매하다. 쿨하게 보내줬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들어와라 그랬다는 게 어차피 나간 거 그냥 잘 놀다 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 오빠 같으면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죠. 친구 남친들인데 지금은 또 남편분이시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오라고 했으면. 근데 이런 상황에 저도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나갔는데 내 친구들이 이제 미혼이니까 남친을 그쵸.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남친의 친구들이 왔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나는 좀 불편해서 남편이 싫어할까 봐 먼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희 남편을 멋있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괜찮아 그런 거. 친할 거잖아요. 신경 안 써. 남편 하고. 전화 받고 그냥 가버리고. 그죠. 좀 와이프분이 곤란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정색하면 당장 들어와라고 하기보다는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아 너가 좀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냐 좀 나는 좀 걱정이 됐다 이렇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좀 서두르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문자 읽어주세요. 네. 누가 저요? 균디
쇼단원분들한테 0611님 물어봐줘요. 아, 0611님 균디 쇼단원분들한테 좀 물어봐줘요. 지금 아들 팬티를 사려고 하는데 삼각이 좋아요 사각이 좋아요? 별걸 다 물어봐. 삼각이 좋아요 사각이 좋아요? 사각. 어, 남편이 사각을 입어야 잘 큰다는데 뭐가 잘 커? 뭐가 잘 커? 뭐가? 남편 생각해보면 지는 삼각을 입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뭐가? 그러니까 뭐가? 아무튼 사각을 입혀야 할까요? 아무튼 지는 삼각을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이 더 웃기다. 아무튼 아니, 옛날에는 네네. 팬티가 전부 삼각이었어요. 옛날에는 완전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트렁크 아니면 삼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딱 붙는 뭐 드로즈 팬티. 드로즈 팬티. 예, 그게 아. 그게 우리 아들도 그런 걸 많이 좀 붙는데 사각 얘기하는 거 편하잖아요. 그 엄청 편하죠. 예. 그리고 그게 약간 건강에도 그 서해부라고 하죠. 이게 그 사타군이라고 부르는 와이 그렇죠. 와이존. 그 존이 어 이렇게 약간 압박을 받으면 이렇게 순환에 이제 방해가 돼가지고 다리도 이제 또 피도 잘 안 돌고 예 좀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좀 널널한 팬티를 입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진짜 더 크나 그러면? 드로즈. 뭐가 커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로라이즈 건강을 드로즈 위해서. 팬츠. 네. 뭐 입어요 우리 수현 씨는? 어 이거 아 왜요 삼각인데 사각인데 드로즈 같은데. 드로즈. 예 네, 사각인데 붙고 좀 잘 늘어나는. 그렇지, 그래. 요즘 여성분들도 많이 입어요 패션으로 일부러. 로즈. 그거 입히세요. 팬티는 크기와 상관은 없습니다. 자, 7494님 마트에 오이를 사러 갔는데 3개는 5,000원, 11개는 7,000원인 거예요. 뭘 살지 고민 중인데 한 아주머니가 오이 3개를 고르셨어요. 번뜩 든 생각, 내가 오이 11개 7,000원짜리를 사서 저분에게 3개만 2,000원에 팔면 나는 오이 8개를 5,000원에 사는 셈이니 그렇죠. 어머, 서로에게 어머. 참 괜찮겠다 싶었죠. 저는 MBTI가 I인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며 계좌이체를 해주신다고. 너무 좋아요.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어머어머. 입금자명에 오이라고 적었다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귀엽다 귀여워 아줌마도. 기분 좋게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어? 네. 입금이 되지 않았어요. 아하! 어? 진짜로? 계속 새로 고침을 해보았지만 오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뭐 확인을 안 눌렀나 보다. 그래 보이기만 해주고 돈을 안 넣은 거지. 아, 돈을 했다고만 생각하셨나 아, 보다. 아.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죠. 네. 오이 팔다가 사기당한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오이 사기는 처음 들어보네. 아이이신데 진짜 큰 용기를 내가지고 다가와서 얘기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진짜 알뜰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세 개는 5천 원인데 11개는 7천 원. 이게 신기하게 희한하게 파네. 그러니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고 처리. 아, 재고 처리. 아, 근데 오이 왜 이렇게 비싸요? 3개 5천 원 엄청 비싸네. 그러게 3개 5천 원은 너무 비싸다. 3개 살 바에 무조건 11개 사라 이거. 아, 11개 사는 거야. 물가가 아이고. 5천 원 너무 비싸다 진짜. 네. 어디에다 해볼까요? 아 맞다. 전화 그 노래해야 되지. 너무 사연에 집중해가지고. 딱. 궁금한 데 있어요? 궁금한 데? 여러분들이 딱 사연 들었을 때 어디에 했으면 좋겠어요? 오이. 오이. 어 삼각 사각 안 궁금해. 뭐 입힐지. 지금 뭐 이미 입혔을 텐데 그죠? 그쵸? 네. 오이. 알겠습니다. 7494님 네.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94. 그 아내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그분도 그 노래가 제목이 거짓말이니까 약간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가지마. 일단 오이부터 해볼게요. 네, 오이 친구. 네. 오이분. 오이 사기 사건.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요. 오이 전화 안 받으시네. 7494님. 네, 월요일은 항상 제가 1시 34분에 지금 전화를 걸고 있어요. 월요일입니다. 안 받으면은 다른 분한테 전화를 걸면 됩니다. 여 다시 걸어볼게요. 다시. 이분 안 받으면 사각으로 가야 되나요? 들어주로? 사각 반수로. 바쁘신 모양이네요. 오이 사러 가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 리얼이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드로즈 그 가야죠. 집착 남편분 아니면 팬분? 팬티. 아, 팬티. 팬티로. 네, 뭘 입혔는지 궁금하니까. 결국은 반스. 팬티분.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네요. 운명인가 봐요. 아들인데 뭘 입혀야 될지. 삼각이랑 사각 고르셨는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궁금해요. 컬트쇼의 아들 팬티 뭐 입힐지 궁금하신. 아, 1월 15일 날 보내셨네요. 2시 5분에. 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아~ 예. 그러면은 8264한테 한번 해 볼게요. 거짓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아. 올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남친들이 집착. 여자들만 있다 해서. 받으셨나? 여보세요? 8264님께 전화를. 죄송합니다. 2월 19일 날 왔었던 문자입니다. 이거 사랑의 컬센터 때 2년 가까이 하는데 전화 걸 때 너무 긴장돼. 아직 4시 47분. 신혼부부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랬나? 결혼한 지 오래. 그리고 오래된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되면 사실 뭐 여자가 이건 남자가 이건 모두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키스의 수현인데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아내분께서 그 친구 만나러 가셨는데 다 여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있어가지고 기분 안 좋으셨죠? 아 근데 이거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했거든요. 일단 제가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전화 끝까지 끊지 말고 꼭 누구야? 노래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막 누구냐고 화도 내시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오늘 노래 부를 노래가 거짓말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아내분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일단 노래 들어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전화 끊지 마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앞에 그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이거 거짓말이잖아.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오케이 랩 요. 그래 이래 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너무 좋은데요.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자, 8264님은 과연 전화를 끊지 않고 수연의 노래를 끝까지 들었을지. 자, 성공인가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케이 Let's party tonight. 아니, 이분이 노래를 따라 부르셨대요 지금. 아 같이 불렀어요? 와, 안녕하세요. 예, 태균이 형. 아, 이거 컬트쇼인지 아셨구나. 네. 야, 지금 뭐 하시다 전화 받으셨어요? 형, 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김 보낸 사람. 어? 제천에서 김 보낸 사람. 아, 제천에서 김 보내신 분? 예. 아, 저희 방청 오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방청은 못 갔어요. 한 번도. 아, 근데 김을 계속 보내신 그분인가? 예. 와, 진짜요? 김을 자주 보내세요. 그리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방송국이랑 우리가. 아 대박. 감사합니다. 찐팬 찐팬.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내랑 그렇게 네. 화해는 하셨는지 어떻게 된지 궁금해요. 칼로 물맥이죠 뭐. 칼로 물맥이죠 뭐.
그 칼로 물베기 하실 거면은 그냥 좀 쿨하게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들어오라 그랬어? 응? 순간적으로 하는데 조금. 에? 뭐라고? 화가 났어요. 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그치,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3년. 3년? 10년? 10년인데 야. 와 정말 아내분은 사랑하시나 끔찍하게 보다. 사랑하시나 보다. 그죠? 어. 아내분이 밖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아내 쳐다보고 그러면 불안해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예뻐요? 예. 오, 오 so sweet. 수현 씨가 선물 주시죠. 아, 네. 아내분이 그렇게 예쁘시다고 오늘 저녁 키스해드리세요. 저는 유키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진짜 맛있게 먹고 싶네요. 고마워요. 예. 다음에 또 여유 되면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굳이 안 보내주셔도 돼요. 아이고 정말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수현도 성공! 성공! 자 이제 별만 남았어. 아 이거 와우.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너무 많죠. 셋 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로? 네, 진짜 리얼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 이렇게 하면은 나 돼야 될 텐데. 아 쫄려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선배님 지금 되게 긴장되세요? 긴장 안 되세요?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어떠세요? 긴장 안 될 거야 별로. 그렇죠. 긴장 안 되죠. 뭐 어떤 게 전화를 받을까 봐 안 받을까? 어 저도 긴장되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받으면 저 노래도 못 부르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자 일단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일단. 네, 8685님 신랑한테 늘 장난으로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고 했거든요. 어느 날은 진짜 진지하게 정말 다시 태어나도 자기 만날 거냐고 묻길래 대답을 못했어요. 5초 동안 정말 정막이 흘러서 서먹했네요. 5초? 네, 그냥 무조건 내라고 해야 돼. 어, 이럴 땐 무조건 그냥. 그럼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 법이 없거든요. 맞아. 거짓말을 못 하시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00111. 네, 00111님. 아기는 임신했을 때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더니 우리 아기 시아버지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수유할 때마다 껄끄러웠네요. 지금은 우리 아기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님이 그리워요. 야 이거 비슷한 사연이 왔잖아요. 왔는데 진짜 시아버님을 그대로 닮은 거야. 애가 너무 수유할 때마다 껄끄럽다고. 근데 시아버지 닮아서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손주를 너무 맞아요. 사랑해서 어른들은 재산을 그래. 걔한테 다 물려줘. 이런 대박. 자기 닮으면 엄청 애정이. 근데 마지막에 시아버님이 그리워요 하니까 좀 예. 그리고 뭐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2706님 15년 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편과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저기다 1월 18일 날 생방 중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목요일 날? 야, 예.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죠? 자,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나요, 우리 별 씨? 저는 컬트 쇼니까 또 이제 낮 시간대 좀 밝은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얼마 안 되는 그 밝은 곡이 있어요 하나. 귀여워라는 제 노래. 아, 귀여워 노래 좋죠. 가지고 왔는데. 어떤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그래서 뭐 꼭 노래랑 사연이랑 뭐 꼭 이렇게 매칭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사연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사연. 제가 결혼할 때 이 귀여워라는 노래가 나온 거. 진짜. 그리고 저도 늘 결혼은 꼭 나중에 혹시 다시 태어나도 결혼은 제가 제 남편이랑 하겠다. 다만 그 전에 연애를 정말 많이 하겠다. 아주 정말 수두룩하게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무대로 보실게요. 8685님. 정말 다시 태어나도 자기를 만날 거냐고 묻길래 대답을 못했어요. 이건 해야 돼, 무조건. 그죠. 1초의 망설임도 가지지 않고. 우리 균디 형.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균디 형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와이프랑 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항상 네. 이런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아이고야, 뭐 하시는데 전화기가. 다른 사람으로 골라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고른 사연자분이. 네, 전화기 꺼져 있어서. 다른 분 어떤 사연에 전화할까요? 제가 그 세 번째 제가 읽은 사연만은 좀 피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아버님이 그리워요. 네, 거기로 갈게요. 예, 예. 시아버님. 아이가 맞던. 시아버님을 닮아서 수유할 네. 네. 때마다 껄끄러웠던.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소리 한번 더 걸어볼게요.
한 번 더 걸어볼게. 큰일이네 이거.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께 전화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잘 크고 계신가요? 저는 별입니다. 가수 별 아실까요? 그 시아버님을 우리 애기가 많이 닮아서 그 수유하실 때 좀 껄끄러우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을 미워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가 정말 시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도 그 아이가 너무 귀하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을 너무 알고 있어요.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귀여운 아이와 또 그 그를 닮아서 귀여울 우리 시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귀여워라는 제 노래 불러드릴게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나를 보고 있는 네 눈빛 좀 너무 뜨거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사랑스러워. Cause I need you.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So I love you. 너의 나만. Oh baby 네가 네가 너무나 자꾸 자꾸 좋아져. 내 곁에 있어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 조심스러워. 아, 노래 너무 좋다. 자,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자 과연 0011님은 시아버님 닮은 아기를 키우면서 수유할 때마다 껄끄러웠던 그런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별의 노래 끝까지 듣고 과연 성공했을지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안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별 씨가 노래를 직접 불러줬어요. 아 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아 정말요? 제 노래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자, 토요일 거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컬투쇼입니다. 아 네 저도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연 보내셨었죠. 저희가 잘 네, 읽었거든요. 네. 지금 아이는 네. 계속 시아버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지금은 저를 닮았어요. 오~ 오~ 애들이 얼굴이 변하니까. 네네네. 수유하시면서 많이 껄끄러우셨어요? 많이, 네. 아, 제가 살짝 좀 네.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아버님이 좀 이렇게 미남형이신가요? 미남이신가요? 미남이시긴 한데요. 이 좀 뭔가 있어요. 아 그럼 거기까지만 미남이신 걸로 네, 미남이신데 네 미남 네 미남 뭐가 있어요? 있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얼굴에 뭐 점이 있거나 그런 건? 좀 약간 마르셨을 때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아 약간 좀 인상이 너무 강하셔서 날카롭고 어떨 때는 엄청 잘생겨 보이시다가 어쩔 때는 보면 좀 아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정이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좀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네. 직후에는 네. 그렇죠. 직후에. 네. 근데 그때 아버님을 닮았으니까 약간 아버님의 약간 아버님이 약간 신생아 얼굴이세요? 이거 외계인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방송을 네, 시아버님이 듣지 않으셨으면 아 어쨌든 그 시아버님이 근데 그립다고 하셨어가지고 혹시나 네. 아 아버님이 네. 하늘로 돌아가셨구나. 네. 아, 아. 그리우시겠죠 그러면. 네. 네. 자 선물 하나 우리 드려야죠. 성공했어요. 네 선물 드릴게요. 전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 다 성공입니다. 야. 됐다 됐어. 네. 됐어. 이제 된 거야. 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다 성공한 사랑의 컬센터. 우리 별 씨 신곡 나온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저 정말 컬투쇼 올 때마다 항상 예, 가족같이 챙겨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좋거든요. 네, 또 불러주시기 바랄게요. 어휴, 언제든지요. 네, 컬투쇼 나오려고 신곡을 계속 내야겠어요. 네, 진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텐션 남매 조땅이 엄마 고생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현 씨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챌린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진심. 아, 진짜요? 아, 네. 번호 다 따갈 거예요, 제가. 예, 예. 자, 오늘 끝곡 없이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